뭐죠? 여자분인데 네. 치면 그 42? 42세여서 네, 42살이고요. 이 언니는 저랑 예전 홈쇼핑에서 같이 근무했던 네. 쇼호스트 언니예요. 네. 근데 회사에서 질문은 뭐예요? 아, 지금 네. 그 신규 홈쇼핑에 지원서를 넣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될지 직업군에 대한 거. 입사? 네. 아이고, 입사 문제 제일 싫은데. 어떻게 될지. 예, 예, 예. 그럼 지금 귀정회사는 그만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그만둔 게 아니고, 예. 사실 계약이 안 된 거죠. 원래 이들은 1년 예. 계약직이거든요. 예. 근데 계약을 못한 거예요. 재계약 실패. 예. 그래서. 잘린 거네? 예, 올 초에? 올 초부터 예. 쉬었어요.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쉰지. 지금은 일 안 하고 있고. 네, 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집에서. 그래서 네, 네. 지금 남편은? 남편은 사업해요. 사업? 네. 일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왜냐면 네. 언니 수입이 좀 어느 정도 가게. 그러니까는 지금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씀씀이도 있고 예전에 썼던 그것도 있기 때문에 벌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리드보다 좀 원태에 가까운 느낌이네요? 딸내미가 골프를 치거든요. 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선수를 키우려고 하니까 리드에 가까울 수 있겠다. 예,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면 애 요즘 뭐 대회 나가고 그러면 한 번 나가는데 깨지는 거 이상 아니죠? 기본 이상 200 이렇게 예. 그러니까 라운딩이 한 번이래요. 근데 그 전에 가서 연습 라운딩 해야지, 숙도 잡아야지, 그렇지. 뭐 차로 가야지. 그게 다 개인 비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안 하면 레슨 좀 받고.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시합에서 좀 성적이 나와서 피라도 나오면, 상금이라도 나오면 이것저것 치울 수 있는데. 애들은 상관없죠. 아마추어 상관없어요. 아마추어가 돼야 상관없어요. 비교적 자질을 좀 해야죠. 왜 중학년인데. 5학년이요? 네, 5학년이에요. 근데 애가 곧잘 하는데 지금 상관없고. 근데 중학, 그래서 중학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골프 학교를 보낸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김연아 나온 그런 피겨 학교 이런 것처럼. 근데 거기 가면 조금 줄긴 하는데 그게 자리가 몇 개 없어서 엄청 치열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갈 수 있는 실력 안 되면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근데 걔 한번 대회 나가는 게 200인데 휘청하죠. 휘청. 휘청휘청이죠. 그러니까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언니가 원래 또 쇼스트들이라 좀 외모 갖고 네, 이러는 거에 원래 또 선생님이 좀 있고 사치가 좀 있고 사치까지는 아니에요. 사치까지는 아니고 언니는 아, 오케이. 소비가 좀 있고 네. 근데 원래 좀 많이 벌었으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네. 안 될 것 같다고만 했는데. 네. 안 되겠는데, 뭐. 되게, 왜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 요소, 뭐 이런 게, 네. 이게 의미를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람의 감정, 사람들로 인해서 이 언니가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계속 감정이 연결되잖아요. 예. 컵이. 이걸 이해도 잘 못해요. 1번부터 해봅시다. 1번 뭐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종결. 아, 그래요? 데스 역방에? 데스 역방에 얘기치 않... 아,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된 쭉 그쵸? 예, 진행되는 예,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잖아요. 계속 유지된 예, 여기서 뭐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예상은 뭐냐면 예. 기존의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예. 계속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엥? 네? 첫 번째 예상은 그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래서 기각시키는 거지. 아,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예, 그럼 기각 딱 그거.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으니까. 예, 그건 상관없고. 예. 그 다음에 이거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예. 6개월을 쉬는 과정이 예. 이 사람한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안 편하죠. 근데 그게 끝이 안 난다는 거지. 결국은 1번만 딱 보고 이거는 취업이 안 되겠구나가 딱 저 확정이 되죠. 사실상 거의. 2번. 근데 이게 장애인데 예. 이번 봐서는 저는 진짜 예. 이게 그냥 예. 맘만 좋기만 한 아빠인 거잖아요. 예. 마음 좋은 아빠. 예. 그러니까 너무 맘만 좋기만 하지 뭐 그런 능력이나 예. 뭐 돈 능력이나 그쵸. 이런 게 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채가 있는 그거예요. 그대로잖아요. 이 사람이 그대로 그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요? 예. 왜요? 킹컵스가 마음만 좋은이라는 건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돈이 없고. 돈이 왜 없어요? 일이 없으니까요.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일이 왜 없겠어요?
아, 사람이 너무 좋기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좋기만 해서 할 때는 뭔가 빠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그럼 뭐가 빠진 거냐고. 실력이 없고. 그쵸.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아, 그렇게 그쵸. 봐야 되는 거구나. 그쵸. 그리고 마음만 앞서고 따뜻하기만 하고. 아, 저는 혹시나 이게 사람들한테 계속 치이는 듯한 느낌이 어, 그렇게 아닐까? 보기보다는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예, 방해가 된다. 혹은 어떤 상사가 있는데 감정적인 상사가 나를 계속 치고 있는 상황.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다른 회사까지 그렇게 쫙 연결해서 못 다니게 할 만한 사람이 그건 아닌 아니겠죠? 라고 하면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 회사에 재계약이 안 된 이유가 거기도 텃세가 엄청 심하거든요. 판가르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밀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언니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이게 해석이 더 안 되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직종이 있고 그 직종에 수익이 많은데 그 직종이 잘성. 딱히 그렇게 큰 실력이 필요 없는 직종일 때는 잘섬이 있을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실력이 없다. 그렇죠. 걸로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다. 막 스카우트 되겠지. 뭐. 아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그 직종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실력이 막 좌지우지한 나기보다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고만고만 하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아, 그러니까는 지금 있는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저걸 모르는 상태라면 네. 지금 회사가 다니기 싫은 때도 불구하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첫 번째 데스를 할 수 있는데 확인하죠. 그래서 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들어갔더니 재계약 실패했다. 그러면 아 그거 아니구나. 그러면은 아 이 실직된 상태가 유지했구나. 근데 방해 내 취업을 방해하는 건 뭐냐? 상사이거나 나인데 상사인지는 확인해봤더니 그렇게 모든 회사를 다 건들 수 있는 사람을 옛 사람이 알지 못할 테니까 그건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내가 마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실력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그 일을 계속했던 건 이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에서 일을 계속했던 것 뿐이다. 거꾸로 그 사람 잘 보였으니까 일을 했던 거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 3번 어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예. 무르는 사람. 예. 너무 물러. 같은 뜻이잖아요. 무르다니 무슨 뜻이에요? 이게 몰려다니기 좋아하고 그거 아니었어요? 몰려다니. 페이지 오브 컵이 물러 터진 거 아니에요? 물러 터진 거고. 네. 얘는 그보다 낫지. 어쨌든지 간에. 나이트 중에. 실무자잖아요. 실무자 네. 중에.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냐고. 그 사람도 실력 없고. 그쵸. 실력 없고. 네. 좋은 동료이긴 하지만. 참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같이 일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물음. 딱 왔다. 됐어요? 그게 이 사람의 정체예요. 1, 2, 3번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알 수 있어요. 그쵸? 4번 어때요? 주장했었어요. 네, 왜 주장을 할까요? 자기 실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사실 뭐 그냥 막 주장해본 거지 사실은. 할 수 있다고. 네,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뭐 결과적으로 아니었죠. 네. 현재 어때요? 지금 경계하고 배척을 하잖아요. 무엇을?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이 컵이 계속 나오길래 결국 사람들하고 연관된 그거라고. 새로운 기회를 배척을. 그렇죠. 새로운 기회를 배척해야죠. 배척을 하려면 배척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배척할 게 뭐겠어요, 여기서. 기회를 왜 배척해요? 일을 찾고 있는데 싫다는 거지. 아 일하기 싫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 사람이 그 제안이 싫은 거죠. 아 지금 저 홈쇼핑요? 어 몰라요. 어떤 쇼핑인지 모르고요. 자기가 이력서 아니 그거 서류를 원서를 낸 건데요. 아,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라도 네. 어떤 제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 아. 이 사람이 배척을 한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지 말고요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갈까요? 과감하게 아주 막 나가버리면 어쩌면 이 여자분한테 성적인 접촉이 네. 제한됐을 수 있어요. 아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모르죠. 네, 저 회사가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간에 성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실력이 중요하지 않고 사실상 외모만 이쁘면 되고
나이가 40대 초반이고 그 50대나 60대에서 운영자가 봤을 때 건드려보고 싶지. 그런 건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우리 다양한 상황. 이거는 네. 그냥 그 중에 하나 시담일 뿐 이 사람은 이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제안이 왔는데 사람 거절하는 거죠. 아니면 지금 저 회사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제안이 왔는데도 일단은 좀 홀드시킬 수도 있고.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일단은 어떤 그러니까 있고. 이 사람에게 어떤 제안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종류의 제안이든지 간에 없는 건 아닌 거죠. 근데 결론적인 선택은 뭐죠? 그러니까 퀸컵이잖아요. 네. 그냥 자기 안주에 빠져 있네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가깝죠. 전업주부 일 안 합니다. 정말요? 예. 결국은 일 안 해요. 근데 이게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해요. 한 반반쯤 되거든요. 그거 이 제안을 하느니 이게 낫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본인의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어때요? 근데 그냥 얘만 보면 그렇지만 지금 명쾌하게 질문은 지금 원서를 낸 그 A라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수익 이걸 계약을 하는데 급여를 엄청 깎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상황을 지금 관망하고 있다라고 봐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나중에 면접 보고 연락이 왔는데 조건이 이렇다. 그래서 일도 할래. 그래서 안 한다. 상황이 이뤄서 어쨌든 안주 그냥 현실을 그냥 안주하는 안주란 단어가 좀 적당하지 않죠. 어쨌든 간 네. 전업주부 형태로 그러니까 전업주부로 간다. 네. 간 형태가 될 거다. 7번 이 사람은 어설프지만 뭐 시작은 좀 해야겠다. 직장인을 잡아야겠다.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 있다. 남들 보기에는 뭐 뭔가 새로 잡긴 힘들지 않나. 그래서 오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저라면요 소드잖아요. 네. 조금 더 계산적으로 볼 거예요.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만큼 수익이 안 난다. 이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7번으로 예, 맞아요. 이것도 8번. 아, 8번이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수익이 나겠어요? 지금 저 상황이면? 안 산다고 보면 낫겠죠? 두려워하는 거. 네? 왜 안 나지? 아니 이 사람을 계약하는데 다른 사람 계약이 더 싸고 괜찮다고 치면 그렇죠. 회사 입장은 당연히 그렇죠. 그럼 이거 회사 입장으로 봐야지 누구 입장으로 봐야겠어요. 아, 지금 근데 저는 이 8번이 어려운 게요. 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예, 모습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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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게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완전 객관화된 의미인 건지. 근데 얘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건데 내가 그걸 인지하거나 말거나 사실 별로 관계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회사일 테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 관계인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혹은 세 번째는 예, 혹은 그 외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것에선 가장 잘 어울리냐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이게 세 개가 모두 맞고 모두 틀려요. 무슨 얘기 알겠죠? 네. 이것으로 딱히 말을 못해요. 가장 그럴듯한 이론을 쓰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낫고 에이소소드 역방이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마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에이스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에이스도 지금 솔직히 다 어렵죠. 다 어려울 테지 뭘 시켰어. 이런 거는 좀 빠르잖아요. 근데 진짜 얘네랑 포트카드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빠네요. 참네. 나중에 얘네들이 어려워진 날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은 쉬워 보이는 거지. 얘는 이렇게 똑같 같은 다 컵인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오케이. 9번 두려워하는 거. 변화. 변화가 두려운 거죠. 네. 아니,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고. 재앙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어떤 큰 재앙. 이 재앙이 뭔지 모릅니다. 예. 10번. 그냥 참고, 참는 거죠. 네. 참고 버티는 거지. 버티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치, 그냥 스트레스 역방향이 참는다고 하지만 이게 깔끔하게 그냥 참는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예. 느낌이냐면, 나는 굉장히 순고하게 이것을 버텨내고 있어라 이런 느낌이 좀 가까워. 내 스스로는. 예.
그 스트렝스가 좀 그래요, 애가. 그러니까 그 내가 뭐 시어머니의 그 가진 핍박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다 버티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에 가까운 게 스트렝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거랑 맞는 거예요. 예, 계속 얘랑도 맞아요. 퀸 컵사고도 일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뭐 이런 톤으로 가게 돼 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막 함부로 짐작하잖아요. 내가 회사를 다녀서 그 돈을 받느니 차라리 그냥 애랑 같이 투어 갈 때 같이 쫓아다니는 게 가방 못지 않은 게 애를 위해서 훨씬 더 나은 거야. 그럴 수도 있네. 이런 예, 예. 그런 식의 마음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네. 좀 스무스해져요? 스토리가 이어져 가요? 어, 그렇게 선생님 얘기 들으면 어 맞다 생각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무슨 멍멍 그다음 이렇게 막 커피숍 같은 데서 하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계속 귀를 막 남들 신경 좋아 있어. 아니 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구석쟁이로 가고 신경 쓰지 마세요.